그걸 그렇게 잘하는 양반이 우쩡그리오. 그렇게 좋은 말 벽에다가 다 써놓지만 말고 내 얼굴을 보고 직접 말로 좀 해봐요. 알았쇼? 다시 태어나면 아내분이랑 결혼하실 거예요? 뭐를 해? 결혼하는 구만 이제. 해봐야 하는구나. 그때 나라. 혼자서 살아봐야 알아. 정신을 차려. 혼자 살아봐야지. 돈 벌어가지고 구경 댕길게. 혼자. 혼자? 응. 돈 벌어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게. 네가 여기다 깡패들한테 거저 들리면 자유롭게 좋겠다. 자유롭게 사는 게 될 텐데. 뭐라고요? 깡패들한테 거저 들리면 좋겠어. 혼자 생기다가. 죽으나 사나 외길 인생. 땅굴만 판 내 남편 신두석 씨. 아이고 아무리 땅굴 파는 게 중요해도요. 며칠 보고 살아야 되는 거래시오. 두더지도 그래서 나오자니요. 자꾸 땅속에만 있들 말고. 화창한 날에는요 나하고 손잡고 산책도 하자고요. 알았죠? 손끝에서 우러나오는 손맛의 달인 30년 요리 경력 성문난 주부보단 그녀가 왔다. 유명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 유튜브 조회 150만 건수를 기록한 스타 주부 하정숙. 이제 전국의 고수들과 당당한 대결이 시작된다. 주부 구단 꼼여사의 한판. 햇님도 숙면 중인 꼭두 새벽부터 꼼여사가 떴다. 아, 난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일. 근데 왜 새벽부터 이래 촬영한다고 그래요? 이때 꼼여사의 새벽잠을 달아나게 만든 것이 있었으니 인적 드문 도로과의 시장이 열렸다. 맞아요? 아니 지금 시계가 몇 시인데 지금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래 4시 반에 문 열어가지고 9시까지 여기서 우리 농민들이 소비자들을 만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인들이 아니라 농민들이라고? 여기가 바로 안성의 농민들이 만든 새벽 직거래 시장. 농민들이 직접 판매해서 시중보다 20에서 50% 저렴하게 친환경 오. 농산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주부 구단 꼼여사가 이런 노다지를 그냥 지나칠 리 마무. 뭐라 이 오늘 너무 시장을 많이 봤나. 양손 주렁주렁 장을 보고도 또다시 멈춰선 꼼여사. 꼼여사님 또 사시게요? 아니 돈이 없어. 돈 더 있었으면 시장을 아주 통째로 사겠어. 아주. 여기 개복숭아 다 팔렸어요? 네. 개복숭아 있어요? 아저씨 개똥쑥 있어요? 네. 개똥쑥 있어요? 네 없어요. 그 이름도 요상한 시장의 인기 상품 찾아 꼼여사 출동. 개복숭아 파시는 분 개똥쑥 찾습니다. 개똥쑥. 개똥쑥 여기 있습니다. 개똥쑥의 인기 이 시장에선 그야말로 아이돌 저리 가라. 꼼여사 그 인기 비결 확인하러 직접 먹어보는데 나 혼자 못 게임하는 그가 참 꼬시다 꼬시. 솔직히 이런 거 먹었어요? 옛날에도? 아, 글쎄 옛날에는 거의 뭐 그냥 버리다시피 하고 효능을 몰랐으니까 그냥 버렸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름은 좀 거시기 해도 효능만큼은 최고. 항암 효과는 물론 고혈압과 면역력 증강에 좋다고 하니 꼼여사 오늘 약 먹은 게 약. 와 사람들이 저렇게 많냐. 개똥쑥의 동생 개복숭아를 찾던 길에 고수의 면모 풍기는 좌파를 만났으니 갖가지 작물 중 눈에 띄는 것 바로 개복숭아. 오 배추같이 생겼어요. 꼼여사 또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입으로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신세계를 열어주는 개복숭아의 맛. 이 개짜 들어간 거는 진짜 맛이 없나 봐. 막 쓰고 입안에 막 얼얼하고 너무 싸워. 입에 쓴 게 건강에 좋은 법이요. 알카리성 식품인 개복숭아는 비염과 전식 각종 해독작용에 탁월하다고 한다. 그 효능 일찍이 알고 찾아온 손님들 덕에 고수의 돈가방 터지기 일보 직전. 여기 사람 제일 많잖아. 여기가 보글보글보글보글해. 그냥 일반 농사만 드시는 분은 안 같아요. 얇다. 마트 시시 코너 부럽지 않은 고수의 세일즈 노하우. 시장의 미덕은 역시 더. 배달 서비스까지 갖췄으니 고수가 쓴 모자처럼 오늘도 완전 싹쓸이. 야, 다 팔렸어요? 뭐야 이런 몇십만 원 되겠네. 돈을 갖다 이렇게 많이 벌어가요.
얼마나 집에 가면 돈이 많겠나. 아무래도 수상해. 아니 가지수가 그렇게 많은데 꼭